베이비 부모의 은퇴자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가 한 해 한 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경제 성장 속에서 그 전 세대에 비해 풍요롭게 자라났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활발한 사회 참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베이비 부모들은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경력들을 살려서 회사나 단체들의 고문 등의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퇴자들의 이러한 사회활동이 바른 사회참여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좀 더 바르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질문하셨듯이 베이비 부모들의 지금 어떤 층을 이야기하는 걸로 내가 알아듣고 풀어갑시다. 베이비 부모들의 지식인 층, 많이 배우고 또 그러고 이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요렇게 이렇게 유지하신 분들, 요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걸로 내가 받아들이고 풀어봅시다. 이분들이 왜 지식을 많이 배웠느냐 하면 모든 이 사회가 그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는 사회가 중심을 그렇게 만들어갖고 뒷바라지를 내줘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 이분들이 많이 힘들지 않았던 것은 그는 큰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내가 실력을 갖출 동안에는 백성들의 에너지가 어디에 가기보다는 또 글로 먼저 갑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든 간에 그렇게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질량 좋은 우수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사람들을 만들어내니까 이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나이가 50대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고 봉사를 하겠다 이래가 많이 나오시려고 하는 걸 제가 압니다. 아는데 봉사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회봉사해야 되죠. 왜? 사회가 나를 키웠기 때문에 사회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것도 봉사라 그러고 저것도 봉사라 그러는 거죠. 근데 사회봉사를 하는데 어떤 재주를 잘 갖추신 분들은 또 내가 저 음악을 했습니다. 그 음악을 악기를 했다고 연주를 이래 해가지고 바이올린은 나는 잘 배웠다고 해갖고 사회봉사 나오는데 이 바이올린 들고 어디로 나오느냐면 저쪽에 그 형편이 어려워서 바이올린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저갖고 바이올린 캐주면서 사회봉사한다 그래요. 이 바이올린은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되느냐면 지적으로 제법 갖추어서 선을 넘어가가지고 이 지적인 거를 이 소리를 듣고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모지렘을 채워야 되는 이런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게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근데 어디 직장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그냥 뭐 이거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갖고 바이올린을 해주면 처음에 하면은 야 그 소리도 아름답다 하다가 한 세 번만 캐 주십시오. 자요. 잔대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세 번만 해주면. 근데 진짜로 바이올린을 들어야 될 사람들한테 바이올린을 켜주면 세 번이 아니라 천 번을 해도 그냥 눈이 동그래갖고 이래. 받아들인단 말이죠. 여기에 가서 이런 거를 바르게 했을 때 이게 봉사가 되는 거예요. 봉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인들의 봉사가 있고, 그 지리의 한 단 아래 분들의 봉사가 있고 그 지리의 또 아래 분들이 해야 되는 봉사가 가는 곳마다 다 다른 봉사다 이 말이지. 요새 보니까 지식인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조금 저 사모님들이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그 김장 담느라고 고무장갑 막 끼고 이 화장은 좀 김장담을 화장을 덜 하고 오든지 이래가 끼고는 막 이래가지고 막 쭉 써갖고 오늘 하루 이틀 삼일 김치 담았다고 집에 들어가서 몸살이 나갖고 뭐 사우나 들어갔고 막 주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거 사회 봉사했답니다. 한참 착각하는 거죠. 한참. 집에서도 김치 하나 안 담아 먹는 사람이 뭘 나와가지고 김치 담아가 봉사한다고 그래서. 그건 봉사 아니에요. 객기를 부리는 거지. 에? 그건 객기다 이 말이죠. 김치 잘 담는 분들,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돌아봤더라면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되는 거지 내가 포함 잡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금을 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김치 담지 말고 그분들이 모금을 하면 내가 김치 3일 동안 담은 거 10배, 100배 만들어 갖고 줘요. 모금해서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팔려고 기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 김치를 팔아줘서 이 사회가 또 잘 되게 해주고, 그런 모금한 걸 가지고 이런 기업도 살리고, 이런 김치를 갖고 없는 사람도 좀 주고, 뭐 이렇게 갖고 같이 이렇게 꾸려 나가면 얼마나 보기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쉘이 담아갖고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김치 공장이 김치가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거는 또 방해를 해놔놓고 우리는 잘했고 그 사람들은 또 못낸 거라 그래요. 이거 한번 잘못하면 사회가 꼬여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뭐 연탄 같은 거 막 이렇게 사주잖아요. 그러면 연탄은 안 할라 그래요. 젊은 학생들은 하는데 마님들은 안 할라 그래요. 왜? 연탄 배달까지 하락해 보니까. 이렇게 쭉 써가지고 있죠. 연탄을 갖다 이래 옆으로 옮기면서 이래 해줬답니다. 그러면 이 먹고 살라고 노동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일당을 좀 많이 주고 그 사람들을 좀 일을 하게 해주면 그 사람들도 돕고 연탄 떼는 사람도 좋고. 왜 지혜가 그렇게도 안 돌아가나 그래. 생색만 내고 내가 배달하던 거 사진 좀 잘 찍으래 이래갖고 걸어놓으려고 아주 봉사했다 그러려고. 이거 지금 이 사회가 큰일 납니다. 이는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사람들이 해야 될 봉사, 이거는 사회연구예요. 그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회연구. 이게 누구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여성상위시대 지적인 여성들부터 이 사회를 만지고 이 사회를 연구하고 이런 노력을 지금부터 벌써 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연구원. 연구하는 그런 분이 되라고 우리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지금 모순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걸 잘 잡아갖고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은 이 모순을 해결하고 이 해결한 콘텐츠는 인류사회에 수출을 해요. 어마어마한 경제가 일어납니다. 이분들이 일으키는 그 경제는 국민들이 10년 동안 자동차를 만들면서 막 비틀고 막 쪼고 해가지고 막 노동을 해갖고 이게 수입을 보는 거에 이런 지적인 사람이 연구를 해서 이 대한민국 이런 거 한계를 해결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나오면 이는 국제사회를 이걸 아리키고 이 콘텐츠가 엄청나게 이게 수출이 돼가지고 국제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되죠. 이게 이것이 수출을 하면서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백성들이 노동을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인자부터 일어난다 이 말이죠. 사회 연구원들, 기업의 연구원들은 기업의 주거 수입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주거 조직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건 아이템 연구, 주거 기업이 잘 살라고 하는 연구 뭐 이런 것만 하지만 이분들이 사회에 나오면 사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사회에 문제점 있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런 거를 봉사하러 나오는 거예요. 봉사가 다른 거다 이 말이죠.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봉사를 해야 되고 이제 사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될 테니까 조금 3년만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할 분들이 모이면 3년만 하면 이
콘텐츠가 생산이 되고 이것이 대한민국에 우뚝 올라옵니다. 이제 이 모순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서 이것이 사회를 이제 정리해가는 거죠. 잘못된 거를. 이 정리하는 것이 이것이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교육용이 되고 이 교육용 콘텐츠는 어마어마한 황금 알을 낳는 거예요. 그 저작권이, 지적재산권이. 요런 거를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요런 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어려운 사람 밥 날라준다고 봉사가 아니고 그거는 이 사회가 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르게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해야 이 사회 봉사가 되고 이 밑에 일은 밑에 사람들이 해야 봉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또 가리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지금 일으키는 거죠. 그것도 연구를 우리가 같이 하면 됩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듣고는 선만 놓는 거지만 이걸 디테일하게 잡아가지고 모든 수치까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사회에 시작을 해보는 이런 것도 지금 큰 연구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